자려고 누우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생각나는 그것. 그것은 바로 치킨. 만인의 사랑 치킨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으니 설레는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렛츠 고! 꼬끼요! 여기에 아침잠을 깨우는 핫한 치킨이 있다던데 어디 보지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지금 나가는 건 돈가스인 것 같은데 아니 치킨이 유명하다더니 돈가스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요? 네, 유명한 치킨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손님들이 먹는 게 이거예요. 아우 사장님 여기에 치킨이 어딨어요? 이건 돈가스 아닌가요? 아 예, 하나는 치킨이고 하나는 돈가스입니다. 치킨의 새로운 사랑 첫 번째 그 주인공은 바로 돈가스. 바삭하고 두툼한 돈가스와 촉촉한 치킨의 만남이 시작됐다. 이름하여 포크앤치킨 커틀릿 등장이요. 튀김계의 양대산맥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우리의 손은 쓱쓱쓱 자르기 바쁘죠? 비주얼도 좋고 맛도 있어요. 치킨이랑 돈가스랑 같이 먹으니까 안 질리는 것 같아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만남. 쓱쓱 잘리는 게 손님들 유혹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네 안성맞춤이야. 아, 이 효자템의 출처를 안 물어볼 수 없죠, 사장님? 저희가 매일 아침에 닭고기랑 돼지고기를 두드려놓고 염지를 해놓기 때문에 다른 시중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녀석들의 유혹은 시작됩니다. 먼저 국내산 등심과 닭고기를 꼼꼼하게 손질하죠. 그런데 이거 닭다리살인 것 같은데 왜 이걸 쓰는 거래요? 저희는 이제 닭고기살을 자체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돼지고기 등심이 퍽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조화가 잘 맞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조화로운 식감을 위해 닭다리살과 등심을 준비한 뒤 일정한 두께를 위해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사장님의 정성스러운 두드림에 엿가래처럼 쭉쭉 늘어나는 두 녀석들. 어머, 거의 두 배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뭐래요? 저희가 청주랑 맥주를 염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닭다리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청주로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잡내 제거를 하고 있는 거고 돼지고기 등심 같은 경우는 퍽퍽하기 때문에 이제 맥주랑 마늘을 써서 연육작용이랑 이제 잡내제거용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맑은 청주에 닭다리살을 넣고 마늘을 푼 맥주에 등심을 넣은 뒤 1시간 동안 재워주세요. 콜콜. 밑간을 한 고기에 계란옷을 입히고 빵가루를 묻히며 꾹꾹 눌러줍니다. 두 번에 걸쳐 사이즈 업 시킨 고기는 이제 비 돈가스로 비 치킨으로 탈바꿈됩니다. 7분간의 기름 샤워를 마치며 고소한 냄새에 반하고 푸짐한 양에 한 번 더 반하는 포크앤치킨 커틀릿이 완성됩니다. 촉촉한 치킨과 두툼한 돈가스의 황홀한 만남. 녀석들의 유혹은 시작됐어요. 어머, 이분들은 벌써 치킨 돈가스 매력에 푹 빠져내 빠졌어. 아, 여기는 다른 데랑 소스가 다른 것 같아요. 소스가 다르다? 어허, 이렇게 볼 땐 우리가 다 아는 그 소스인 것 같은데 말이죠. 딱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속이 다른 게 아닐까요? 설탕? 식초?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죠. 주방으로 가면 된다고요. 어디 보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는 셰프님을 보니 야, 비법의 냄새가 난다나? 과일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가 이거 돈가스 소스에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상큼한 소스의 비법 찾았다. 배, 양파, 사과, 대파를 큼지막하게 잘라주세요. 물에 손질한 재료를 넣고 1시간 동안 푹 끓여줍니다. 과일 육수와 특제 소스를 섞어주면 이렇게 상큼한 소스가 완성된다고요.
바삭한 두 녀석과 과일 향 뿜뿜하는 소스의 조합. 이런 걸 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 황홀한 만남은 오늘 밤에 정말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먹고 싶다. 양이 푸짐해서 이거 하나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치킨이랑 돈까스랑 같이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바로 이곳에 밤잠 설치게 하는 핫한 꽃 끼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우리 제작진. 여러분도 우리가 찾고 있는 꽃 끼오 찾아온 거 맞죠? 뭐 드시러 오셨어요? 아, 여기 맛있는 닭요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어후라, 일단 맛은 보장됐고 어디 보죠? 멀리서 봐도 바삭한 게 아무래도 왠지 저 친구가 우리가 찾는 그 친구인 것 같은데. 치킨 밑에 있는 건 허르륵 파스타? 뭐야 뭐야, 이 조합 뭐야? 여기는 통닭이나 스파게티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치킨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다. 촉촉한 통닭과 부드러운 파스타의 조합. 봉골레 하나, 아니 아니 아니, 매콤 로제 통닭 등장이요. 파스타와 치킨의 이색 만남에 손님들은 홀릭됐으니 요거 요거 안 빠질 수가 없죠? 치킨이 정말 촉촉해요. 치킨이 다른 집이랑 다른 것 같아요. 치킨이 다르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바삭하게 구워진 게 우리가 아는 그 통닭 맞는데요? 이 녀석의 정체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임무. 닭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아, 냉장고에 보관하죠. 닭의 거주지 확인? 사장님이 없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디 보자. 자, 열어봅니다. 쿵짝짝 쿵짝짝 따리리리라리라. 어? 생닭이 아닌데요? 계속 사용하시는 게 비법인가요? 좋은 숙성하는 걸 수비드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닭은 수비드 공법으로 조리를 해서 닭이 훨씬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아하, 수비드 공법. 저온에서 6시간 동안 익혀 살이 부드러운 게 포인트. 야들야들한 게 저 속살 좀 보세요. 아우, 맛있겠다. 그럼 수비드 방법이 닭의 맛의 비결인가요? 예, 그것도 맞는데 화덕에서 구워가지고 닭이 더 바삭하고 맛있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비법이 하나면 섭섭하죠. 수비드 공법으로 익힌 닭을 580도가 넘는 화덕에 넣고 7분간 익혀주세요. 있는 기름, 없는 기름 쫙 빼고 있는 저 치킨 좀 보세요. 이거 맛없으면 문제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만든 치킨이 준비됐으면 바로 어디? 네, 파스타 위로 직행! 부드러움이 일품인 매콤 로제 통닭이 완성됩니다. 노릇하게 바삭하게 구워진 치킨 닭다리 하나면 행복은 나의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이에요. 행복의 주인공이 된 손님들, 여러분 여기 통닭이 그렇게 맛있대요. 얼른 드세요, 얼른. 파스타가 맛있는 것 같아요. 파스타랑 치킨이랑 잘 어울려요. 어후라, 파스타와 치킨이 천생연분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왠지 잘 어울리는 비법이 있을 것 같죠? 손님들이 지금 파스타랑 통닭이랑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아, 저희 파스타에 닭뼈 육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파스타에 닭뼈 육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통닭하고 잘 어울리는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담백한 닭 육수가 파스타의 비결. 팔팔 끓는 물에 파스타면을 넣은 뒤 빠르게 익혀주세요. 파스타면이 익으면 올리브유를 뿌린 뒤 실온에서 잠시 식혀줍니다. 양파를 빠르게 볶고 닭육수를 넣은 로제 소스도 아낌없이 투하. 여기에 파스타 면을 넣고 2분간 끓여주면 통닭
닭과 찰떡궁합인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매콤하고 담백한 맛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죠? 화룡점정 화덕치킨까지 올려주면 비로소 파스타 소스까지 완벽한 매콤 로제 통닭 탄생! 부드러운 통닭과 닭육수를 듬뿍 머금은 파스타의 조합! 치킨의 뉴 러브 매콤 로제 통닭 내가 줬소 자네 받아들이겠네. 이 둘의 만남에 행복한 건 바로 우리겠죠. 여러분 맛이 어때요? 치킨이랑 파스타랑 너무 잘 어울려서 자꾸 생각나요. 나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끌리는 게 야식으로도 딱인데요. 맛있는 두 녀석의 만남 비프앤치킨 커틀릿부터 닭육수를 넣은 파스타와 노릇한 통닭의 콜라보, 매콤 로제 통닭까지. 오늘 밤 맛있는 치킨 꿈꾸세요. 꼭 끼용!